이제 16강 D그룹의 남은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패자전 경기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패자전으로 내려와 있는 두 팀, 루메장앤망고 그리고 청칼합부입니다. 앞선 경기들에서 내내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큰 비교적 큰 차이로 패했다기보다는 진짜 야 이건 놓치기 아까웠다라는 그런 판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파이리팀 상대로 계속 연장을 가는 패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아, 루메장앤망고 앞서서는 바든, 창술, 서머너 요로 조합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일단은 주력 클래스들을 이제 보통 경쟁전에서 활용하는 그런 클래스들로 지금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서머너의 이런 좀 이 이문 선수의 이 활약이 이어져야 사실 강력한 조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다시 한번 창술사를 꺼내들지 아니면은 뭐 홀리나이트 배틀마스터를 꺼내서 좀 댐감을 넣어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미수 선수는 로아 망하면 게임 안 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아유, 네. 제가 그걸 써있는 거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예. 미수 선수의 앞으로의 게임 인생을 위해서라도 예. 아 로스타크가 정말 잘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롱런하고 더 잘 돼서 예, 또 미수 선수와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야죠. 사람이 극단적인데 좀. 자, 상대하는 총칼 하프의 선수들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단테, 베라가 모나라, 차차히 바드예요. 근데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혼성팀으로 있는 팀들이 결국 8강 진출을 못해서 좀 그렇죠. 아쉬움이 있는데 총칼하프가 이번에만큼은 좀 더 보여줘야죠. 아, 바드의 케어 능력도 그렇고 데뷔런터가 물린 타이밍에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좀 헤집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팀 자체의 조합이 나쁘다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조합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면 일단 개인적인 실력들이 조금 더 빛이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스킬 맞교환과 피지컬 싸움으로 가서 그리고 핵심은 단테 선수의 프리딜이 나오는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싸움에서 그 8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네. 근데요. 지금 보면 상대하는 루메장앤망고는 서머너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총칼하프의 블레이드 뭐 대헌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겠다. 일단은 조합 자체가 뭐 창술사를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예. 이전과 똑같은 그런 조합을 꺼내 들었죠. 이게 서머너 입장에서는 나를 물러 들어오는 뭐 데모닉 블레스터 이런 암살자들도 무서울 뿐더러 나보다 리치가 더 길면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그걸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 번씩의 트라이포드를 좀 바꿨었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룡새를 들면서 이제 기절 시간의 이득을 보면서 콤보를 합을 맞춰보자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창술사고요. 네, 총칼 합부는 조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데뷔런터, 뭐 블레이드, 바드 이렇게 꺼내든 모습인데 이게 사실 약간 조합을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서머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 1경기보다는 지금 조합이 일단 나을 것 같은 게 들어오는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방 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 데뷔런터의 라이플 스탠스의 이런 이 사거리 싸움에서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창술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커버를 잘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핸드건 스탠스로 블레이드랑 같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서머너 이동기나 스킬들을 많이 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머너가 핵심인 루메장앤망고에서는 어떻게든 서머너에게 판을 깔아주고 딜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총칼하프는 그런 서머너를 무는 플레이가 나와야겠죠. 양팀의 패자전 첫 번째 세트입니다.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합 간의 시너지를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이게 현재 로스타크의 PVP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더 클래스 간의 이런 전략 싸움이나 픽 싸움이 많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총칼하프가 조금 공격적인 스탠스를 생각한다면 행진곡으로 그냥 달리면서 같이 보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스파이럴 플레임까지 맞았어요. 이거는 지금 광시곡이 빠졌었기 때문에 방금에 일단은 바로 창술사가 좀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광시곡 타이밍까지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그리고 뒤쪽에 맞은 끝자락으로 맞았습니다. 예. 싸울 자, 블레이드가 창술사 마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좀 전에 딜 교환에선 루메장의 망고가 이득을 좀 챙겼고요. 창술사 마타 잘 넣었습니다. 방금은 회선창 알리마지는 빗나가죠?
자 이제 물스 있거든요. 데미지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령포 조심하면서 싸워야겠죠. 오, 근데 저쪽으로 이제 테러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코너 일단은 못 열었는데요. 한월성. 자 위쪽에 각성기 플래시 블링크. 플래시 블링크 그리고 플래시 야, 마일스톤도 남아있어. 아직도 자유로워요. 네, 베라노노노 선수 진짜 방금 슈퍼 플레이였죠? 네, 이 블레이드의 플래시 블링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시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또 엄청 세게 들어가거든요. 네. 아 지금 무는 타이밍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일단 판단이 한 명 살려주고서 이따가 다시 불어서 밸런스를 계속 무너뜨리자. 네. 각성기 하나 썼는데 그걸로 이득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아니 아직 그쵸. 버텼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버텼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좋았고요. 오히려 미술을 상승을 이제 버티기 힘들어. 이제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도 상대 바디까지는 하나씩 끊어주면서. 네 이거는 일단 스킬 쓰면서 생각까지 들어갔었는데 이거 체력을 이거... 지금 네. 힐을 받으면서 결국 버텼어요. 그러네요. 알리마즈가 살린 겁니다. 네. 양쪽에 다 체력이 간당간당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진곡은 던져졌고 민수 그래도 용감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아 들어오는데 역시나 이런 면역적인 부분도 어려우니까. 예. 문나이트 소닉 아우 갈 때 가더라도 깔고 갑니다. 이거 슈레디. 네 일단은 스틱 쌓여요. 데빌헌터가 살아있기는 한데 체력이 이 정도 체력이면 전투하다가 그냥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아, 행진곡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저지할 만한 기술들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타이밍 한번 잘 버텨줘야 되고요. 네. 자 이제 나와요. 심포니아? 심포니아 가까워요. 네. 이러면 핸드건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캐시업까지 불렀죠. 바드가 체력이 없어서 후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캐시온까지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어요. 저런 타이밍에 솔직히 서머너 입장에서는 캐시온이 막 나만 따라다니고 아우 속 터져요. 그렇죠. 이게 가서 좀 확실하게 뭐 테러를 차단하든지 아니면은 좀 싸움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제 미수 선수가 해줘야겠죠. 맹룡 문나이트 소닉 여기. 아 딜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같이 일단 후퇴각을 보고 있거든요.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폭주 시간대 바드로서 좀 버티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바드는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깎였고요. 네. 진짜 예. 이 블레이드가 방금 또 블리츠러시로 또 아군을 케어해주는 모습까지 나왔었고 물론 예. 예, 결국에는 죽었습니다만은. 아 지금은 서구 끝자락 맞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심포니아 남아있기 때문에 15초 타이밍 보나요? 이제 나왔으니까. 아 지금은 근데 무조건 물어줘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콤보로 정리를 하던지 바로! 소니. 아, 자 그리고 심포 썼어요. 시간이 3초 마력 케어가 좀 짧아요. 마력 짧아요. 자 독점! 자 이거 근데 1대3 상태에서 못 버티면 또 네 일단 폭주라서 좀 부활 자체가 빠르긴 한데 여기서 그래서 딜을 넣어줘야죠. 아, 초크라프 마지막에 결단력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아, 저 행진곡 때문에 마리린 느려지는 거 진짜 손맛이죠. 아, 그럼요. 속 터져요. 저걸 이제 이해하고 파우르를 그 다음에 내밀어서 데미지 폭딜 한번 노려봐야 돼요. 저 데빌은 또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시간은 또 없습니다. 이거 골든킬 가면 유리한 쪽은 룸의 장인인데 이거 트롤 때문에 몰라요. 그래도 예 트롤 선수가 버텨줘야 돼요. 돼요. 아! 알리바지! 아 결국에 이 앞선에 있었던 이 블레이드를 잡아내면서 경기를 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루베장님 방고 이거는 베르가모나라 선수 입장에서도 억 하다가 갔어요. 예. 아니 뭔가 오더를 하는 통에 갑자기 나 다운하는데 어흥하는 네. 거 알리마즈에 잡아먹혔습니다. 아 알리마즈가 어흥하는군요. 저 처음 알았네. 저기 잠시만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서머너를 플레이하는데 이제 알리마즈를 정말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알리마즈가 어흥하는 소리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펭수처럼 뭔가 그게 어흥이었구나. 뭐랄까요 제가 원작 훼손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저기요 끌려가겠어요 이러다가. 하다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아유 당황스럽네요. 아 그만큼 뭐 강력한 좀 딜이 들어가면서 예, 이 블레이드 이 선수가 근데 어흥이 네. 확 느껴질 정도의 확실한 데미지를 넣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보호막을 안 걸어주셔도 됐는데 네. 이런 지금 광시곡 잘 들어갔거든요. 아니, 제가 몇 번이고 도울 뻔했는데 오흥은 네. 케어를 해야겠다고. 아니 네. 오흥은 좀 너무 뻘이잖아. 예. 예. 이거를 케어를 해야죠. 캐스터 입장에서 아, 집에서 예. 반성회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니 보니까 베라가모나라 선수가 데미지를 정말 잘 넣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그 초반 부분에서도 이 플래시 블랭크와 함께 이 문라이트 소니까지 들어가면서 2대1 구도에서 결국에 완전 게임을 뒤집어 놨었거든요. 네. 딜을 이렇게 잘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먼저 잡히는 아, 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서머너가 다른 부분에서 뭐 면역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뚫는 역시나 아이덴티티 스킬들이 워낙 네. 능력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베르가모나라 선수가 문라이트 소닉 순식간에 둘 같이 데미지 넣는 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빛났고요. 아, 그 이후에 바로 버스트까지 넣어주면서 아까 킬로 만들어냈고요. 사실 블레이드는 버스트 딜이 진짜 세서 그렇죠.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맞아요. 한번 기절시켰을 때 얻는 그 추가 콤보도 그렇고 기절 타이밍이 얻을 수 있는 룰이 워낙 크죠. 네. 타이밍에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이었고 심포니아 여기에서 캐시온까지 불러내면서 확실하게 좀 승부를 보려고 했었죠. 캐시온 자체의 이득은 뭐 크게 보지는 네, 못했어요. 네. 네. 그냥 거대하게 막아서는 벽 같은 느낌? 예,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결국 아이덴티티는 계속 돌잖아요. 네. 각성기보다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그 아래쪽에 같이 좀 키를 보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 본인이 이제 죽게 되는 네. 네,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블레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또 조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체력도 너무 없었던 그쵸? 게 예, 아쉬움이 있었죠. 아, 루메장인 망고는 그대로 갑니다. 창술 서머너 오늘 아예 그냥 이 다른 캐릭터들도 들고 있는 루메장인 망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조합이 제일 연습 많이 해왔고 통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창술사가 자신 있어서 한다도 플러스인데 아까에서 변형은 없는 게 이게 정령포를 결국 때릴 시간이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비적으로 가면서 상대에게 받아치는 그런 조합입니다. 네, 총카라프도 역시 뭐 대회에서 이렇게 원 클래스 팀이 딱 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총카라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8강에 이제 뭐 최종전에 나아가서 또 8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세트를 좀 내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에 이 블레이드가 좀 해줘야 되는 베라가 모나라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데미지 양으로만 보면 충분히 총카라프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만 조금 아쉬웠다. 이번에는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야겠죠? 패자전 여기에서 지면 정말 그대로 탈락이기 때문에 자 최종전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가야겠죠? 보겠습니다. 구성 속에서 이제 바드가 마지막까지 이제 제가 봤을 땐 폭주에서 심포니아를 활용하려고 했었던 게 약간 인원수가 안 맞으면서 꼬였던 부분이 제일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그 심포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양쪽에 다 바드가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뭐 상대가 사용을 했을 때 같이 맞서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빼고서 이 스노우볼을 굴릴 것인지 네. 이런 판단을 좀 해야겠죠. 윈드 스피릿. 근접했고요. 한지공. 아 이거는 제가 모릅니다. 처음이거든요. 예, 레인이기 예. 때문에 좀 걱정은 덜한데 레인은 분이셨죠? 아 근데 문화이스닉? 창술 오늘 받은 딜 다 합치면 최대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제일 많이 맞고 있어요. 네네. 근데 또 들어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들어가다가 블레이드가 만약에 니수 선수를 보는 경우에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회선창 엄마 지금 좋아요. 근데 블레이드가 결국 저지가 되지 않았던 게 컸고 예. 중간중간 나오는 블리츠 러쉬 이런 것도 견제 딜링이라서요 이거 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아군을 뭐 케어하거나 좀 뭔가 띄우는 콤보용으로 이제 넣기 좋은 그런 스킬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라이플로 거리 재고 있는 단테 선수라 확실한 딜을 만들기 위해 다운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죠. 여기 하나 물리는데요. 바늘썸 맹녀 사운드 올리
지금 최대한 넣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다운을 뺏긴 모습이에요. 알리가 좀 이쪽. 자, 일단은 광시고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루베장님 망고. 깔아줬어요. 혹시 심포 타이밍? 심포 썼어요. 자, 위쪽에 위쪽에 버드 같이 가나요? 아니면 이거 먼저 가나요?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이거 빠지면 이제 심포 걸고 물러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체력을 이제 오 네. 어? 잠깐만요. 이거 약간 버티기 위한 시간이 네. 일단은 단테가 살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네, 이러면은 루메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게 킬도 앞서 나가면서 상대 지금 시포니아를 뺀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 시포니아는 그렇죠. 이번에는 루메장인 망고 아껴놨던 심포를 쓰고 단테 물러가는 거죠. 지금 단테 물러가는 것도 그렇죠. 한테는 12시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미처포 사격 쓰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전류로 막아뒀었는데 일단 풀렸어요. 조준 사격? 근데 그렇게 단테가 빠져나가면서 루메장인 망고도 체력을 조금씩 뺐어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원 위치가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도 마력 빠진 거 보고 들어가려 한 것 같거든요. 마력이 진영을 갈랐었는데 에어. 오? 잡혔죠. 아, 총이라서 이게 개입하려다가 물린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이거 잡혀가면 빡! 정령제 풍격! 이거는 와, 악성이까지 써가면서 결국에 일단은 음파진 동무 버텨내는 수문장 마릴이 지금 문 앞에서 뭐 하는 건가요? 와, 광시곡이 약간은 예. 양쪽에서 다 빠졌네요. 그렇네요. 이제 마릴인 없고 다음에 나오는 턴에 텔시온 한번 불러서 좀 다인 싸움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체력이 너무 안 좋고요. 베라가모나라 선수가 뭐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물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네, 이번 한번 나무리. 네, 이번에는 뭐 단테 선수도 같이 이제 위쪽으로 가주면서 딜 연계까지 좋았어요. 네. 어우, 복합면 트롤함 선수 지금은 좀 위험하죠. 이게 그쵸? 최대한 한 명 같이 잡으면서 등가 교환하면 그래도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커트 되면은 그대로 몰려요. 벽 구석이기도 하고요. 플래시 블링크. 자, 써서 하나 정리를 해냅니다. 깔면서 들어. 이거 데미지 너무 커요. 그리고 오, 여기 데미지 꽤 많이 넣었는데. 네, 지금 이거 괜찮게 잘 봤거든요. 예. 예, 물론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따라갈 만하긴 한데. 단테를 물어야 되는데. 조준하다가 오히려 이런 거는 캐시온 좋은 일을 했죠. 자, 기상기까지 빼내면서. 자, 다음에 물리면. 아, 바드로 지금 복권도 바꿨어요. 맞아요. 결국 그러면 동점이 됐고요. 아, 근데 체력 상황이 그러게요. 단테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드리블 단계가 있어요. 파우루 가서 물어. 마리린 돌지는 맞지 않았습니다만 아, 파우루 포기. 이거 사실 파우루가 밑에 베라 선수를 이제 물어도 아, 일단 사라져서 다행이네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예정된 그림이었어요. 예, 그쵸. 루메장인 망고 3초, 2초, 1초. 오히려 루메장인 망고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일단은 와, 이게 사실 그 마지막에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결국에 좀 벌었으면은 예, 이 총카라프 팀에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벌기에 체력이 둘 다 없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맞아주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었죠. 서머너가 핵심이다. 근데 그 서머너를 지키기 위한 뒤줄 바드 창술 이렇게 루메장인 망고의 진짜 뭐 혼신의 힘이 다 들어간 그런 경기였고요. 덕분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어떤 뭐 서머너의 플레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좀 골고루 각 역할을 좀 잘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캘시온이 나올 때 그렇게 막 엄청나다라는 그런 뭐 시선을 빼앗는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어도 이 슈르디라던가 잔잔하게 소환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토대로 계속 상대를 몰아내기도 하고 궁지에 몰고 그리고 역전각도 볼 수 있는 걸 서머너가 계속 만들어줬어요. 사실 서머너는 지속딜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딜각을 좀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술사가 또 잘 뛰어다녔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대회에서 유일하게 그 미수 선수가 창술을 주캐로 사용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술 사이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예, 뭐 버서커 이상으로 더 광전사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게 예, 예. 창술 사이 희생 정신 뭐 이번 매 라운드마다 잘 봤습니다. 애니츠의 캐릭터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아, 그쵸, 빠른 가서. 속도로 뛰어들고. 베라가 모나라 역시 재미지는 많이 넣었고요. 미수 선수도 지금 예, 받은 피해량이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네, 일단 미수를 밟고 지나가라 이게 작전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데미지를 네. 서머너가 받았다. 아 그럼 결과가 그거는, 바뀌었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전 이 아까도 뭐 궁금하다 이 받은 딜론이 1일 것이다 이랬는데 뭐 용맹한 장수로서 예 사실 그래서 POG 경쟁을 이걸로 하면 질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줬다. 이 피해가 미수에 그쳐 아니 말이 이상한데 오, 잠깐만 예. 아이디가 미수다 보니까 예. 그걸 알고 노린 멘트죠. 아 역시 예. 아 이렇게 또 한 수 배워갑니다. 어금보단 100점 더 드립니다. 100점밖에 안 드립니까? 아이 100점 만점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미수 선수에게 그쳤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서머너가 만약에 진짜 이 피해를 받았더라면 아 총칼라프가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임 스탯 확인했고요. 역시 이렇게 한 명을 붙잡고 나한테 그냥 투자해라 라고 네. 어필을 하는 게 창술사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베라가모나라 선수는 이제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피지컬이나 게임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렇게 몰렸을 때도 링든 스피릿으로 아예 몰렸을 때 한꺼번에 묶어줄 수 있는 이 잔잔한 딜들 그 서머너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이렇게 뭐 마리린, 파우르 달려가면 아 일단 좀 빠지면서 진영 잡고 풀타임을 기다리자 이런 콜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또 작전의 승리 아닌가요? 마리린, 파우르 이렇게 어쨌든 소환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꽤 번거롭죠. 아 그렇죠. 스킬을 네.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모션에 이제 같이 뭐 돌진이나 이제 뭐 폭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블레이드가 상대 지금 총칼 하프 팀의 블레이드가 정말 각도 잘 보고 장판딜이면 장판딜, 버스트딜이면 버스트딜 꽤 잘 넣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호 받고 들어갈 때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막 나왔을 때 또 빠지는 능력도 생존 능력까지 좋은데 문제는 진영이 갈렸을 때 건슬링어를 구하러 가기는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들어가서 같이 킬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구도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대등한 싸움 속에서 점수가 갈려나간 거죠. 대원을 예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룸메장인 망고가 최종전까지 갑니다. POG 나오고 있네요. 미수 선수. 아, 네, 일단은 팀 내 이런 든든한 뭔가 이니시에이팅 역할을 잘 해줬고요. 결국에는 이제 데미지를 본인이 좀 감내하면서 결국에 서머너와 바드의 불이 발이 풀리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해줬죠. 네, 이거는 POG의 그 받은 피해량을 봐주세요, 여러분. 네. 진짜 일 많이 했다. 그렇죠. 네, 수고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더 소스를 보태자면 입힌 피해량보다 받은 피해량이 많다고 했는데 처치가 평균적으로 사망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건 처치 기여도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네, 미수 선수가 패자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왕상 보면 그냥 전장 앞쪽으로 붙여서 보면 계속 창술사예요. 그렇다는 건 좀 상대 입장에서 지겹게 밀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걸 상대의 모든 시선을 본인 몫으로 끌어당긴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잘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팀 내 역할에서 네, 그런 역할을 뭐 서머너의 뭐 이 캐시온이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창술사의 본인 이 미수 선수가 이제 해주면서 이 이문 선수가 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었던 네.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패자전 경기 전해드렸습니다. 룸메장인 망고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고요. 총칼 하프 아이고 아쉽습니다. 원클래스의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마지막 최종전 보내드립니다. 룸메장인 망고와 파이리의 8강 마지막 티켓을 놓고 펼치는 결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